지경곤충, 곤충 산업의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작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연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 됐든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됐든 나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곤충들도 많잖아요. 벌레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곤충인데 그 많은 곤충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용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을 이용을 해서 산업적으로 풀어서 내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 가운데 이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 거기는 뭐 천적곤충이 있고 화분매개곤충이 있고 학습외환곤충이 있고 환경정화곤충이 있고 사례곤충이 있고 식약용곤충이 있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 가운데 환경정화곤충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동해 등해라고 하는 것 확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환경부하고 농산식품부하고의 관계에서 농가가 환경정화곤충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환경부에서 음식 폐기물 처리 비용을 농가로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그것을 가지고 먹이를 먹이고 생산했을 때 원가 절감, 이제 생산 원가가 절감이 되다 보니까 유통 단가가 저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가축 쪽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넓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환경정화곤충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울 것이다. 그러면 환경정화곤충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험학습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이게 풀리면서 이제 대가축 사료로 공급이 될 겁니다. 대가축 사료로 공급이 됐을 때 저렴한 단가이다 보니까 가축 농장, 예를 들어서 양계 농장, 농장이나 양돈 농장에서 더 많이 이제 쓰게 되겠죠. 그러면 양계 농장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을 해서 닭들한테 먹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전에 가공하고 있는 사료에 이제 구더기가 들어가서 건조된 가공된 구더기 이제 사료곤충이 들어가서 생산이 되어지면 대량으로 이제 그 납품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좀 넓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가시화됐기 때문에 이미 시범 사업은 또 들어갔습니다. 시범 사업도 이제 작은 돈도 아니고 3억씩이나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한 개 농가에다 3억씩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어져 갔다라 보면 결과적으로 미래 산업이, 미래 곤충 산업이 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길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 그렇게 했느냐 얘기죠. 식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긴 해도 내년도에 이제 저희 시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범적으로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 거기에 이제 식용곤충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적에 그동안은 식용곤충의 정식 수업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있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또 그 역시 마찬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이제 치유농업 가운데 곤충을 활용한 치유농업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저희가 받았고요. 시흥시가 내년도에 또 시범사업, 정식으로 이제 공모사업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봤을 적에 아 곤충산업 시장이 분명히 미래가 있긴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왕이면 다른 지자체에서 곤충을 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하는 것보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흥 지역에서 작은 미물이지만 이 곤충을 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작은 기대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어쨌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해야 되겠다. 유형 곤충으로 대량 사육이 일단 가능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 하시는 것 가운데 수면에 떠 있는 곤충, 학습 외환 곤충과 식약용 곤충과 그 다음에 뭐 문화 곤충이라고 하고 행사 곤충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등재되어져 있는 것들 말고 지금 새롭게 도전하신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바퀴벌레 같은 경우
또 땅강아지 같은 경우는 곤충은 아닙니다만은 그것도 지금 새롭게 지금 애완 쪽으로 또 붙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새롭게 찾아서 또 한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례로 지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있는 모 담당자가 하는 얘기 가운데 나는 현재 곤충산업 농가들이 생산하지 않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년 퇴임하고 나서 요거 시장에 확대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일례를 또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밭각시 나방 큰 거 있잖아요. 이것만 시작한 거 보셨어요? 깨잎에 붙어 있는 거, 꼬리에 날카롭게 저 꼬리 있는 거 있잖아요. 밭각시 나방 얼마나 커요. 보면 징그럽죠. 근데 이것이 아이들의 관심이 너무 좋습니다. 실제 요 안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먹이 공급을 안 해줘 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가 요 앞에 식용쿨에 잔뜩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채취해서 갖다 전시해 줬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죠. 또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는 꽃 저기 말저 깨밭에서 많이 봤던 거거든요. 근데 그 나방도요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적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많잖아요. 대벌레, 외래종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지만 못 봤던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주로 저 북부권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북권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종들 찾는 것들. 예, 표본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 찾듯이 찾아서 뭔가 내가 만들어내면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콘텐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연구하시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다른 시장을 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해충입니다. 직접 농사에 피해를 이제 많이 피해를 주진 않지만 일부분이라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해충으로 분류를 해놨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그 해충을 학습 애완곤충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면 익충의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익충이냐 해충이냐 분류하는 것은 사람 기준으로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피해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해충이다. 그렇지만 또 다른 방향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익충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나뭇가지에 붙는 쓰레기들 나도 모르게 쏘잖아요. 그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해충이죠. 근데 그것을 학습적으로 풀어간다라고 하면 익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친환경 농업에서 약도 이제 환경을 생각하면 농약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개발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활용해서 농업에 지금 이제 활용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화분 매개곤충뿐만 아니라 천적곤충. 걔네들이 어느 작물에서는 해충이지만 또 다른 작물에서는 익충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보면 아직 미개발된 것이 70% 80%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가 지금 현재 분명히 해충인 것만 사실이에요. 근데 걔가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항암물질, 저기 막 그 새로운 소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개발됐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머지않아서 이제 바퀴벌레, 우리나라도 식용 바퀴벌레가 아닌 의료용, 의약용 바퀴벌레로 생산 농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정말로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은 곤충 농장 세팅, 사육시설 세팅하는 것보다 제가 중국에 가서 봤을 적에 비용은 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이제 암막실에다가 그 우리 통나무들이 있잖아요. 통나무 썬 것들 죽은 통나무에다 세워놓고 자기들 타고 놀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헤드라이트 켜고 들어가서 보는데요. 말 그대로 천지가 바퀴벌레더라고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팅할 적에 그냥 공간만 있어서 한다라고 하면 걔들 먹는 것은 뻔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정말 지저분한 거. 그러면 원가가 뭐 들어가겠는 얘기죠. 그렇게 키워서 생산해 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약 200평 공간에서 20억 매출 올린다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산해서 먹거리로 판매하는 거죠. 먹거리로. 근데 우리는 의료용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새로운 것들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아직도 미개발된 것이 80%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사육이 용이해야 되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우리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어렵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통계적 농업에 활용되어지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어질 적에는 간편하게 갈 수도 있겠죠. 바퀴벌레와 마찬가지로. 식용은 이제 앞으로는 이 하우스 시설에서는 못하게 하겠다. 바닥이 이런 흙바닥이나 보도블록 바닥에서는 못하게 하겠다라고는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설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특히 우리 시흥은 더더군다나 더 어렵죠. 더더군다나. 왜 어려울까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담당 직원이 나와서 저하고 뭐 한 30, 40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진입하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진퇴양난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나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풀고 있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어느 분들은 어제 이제 전화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만 신천동에 계신 분인데 상가 지하에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화가 왔어요. 그분도 이제 다른 전에는 이제 공직 생활을 시에서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이신데 귀뚜라미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지하 자기 건물 상가 지하에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법은 있으시다라고. 근데 정식 상가 건물에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에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흥만 이렇게 제도적으로 묶여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안 되는 한 구석이 또 있더라고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냥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는 야 시흥은 너무 제도적으로 까다로워서 곤충사는 못해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불법이고 편법이지만 해가도 가끔 위협은 받기는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이 나온다 하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그 협동조합 묶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이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방법이 곧 주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육이 용이하고 생산성이 높아야 된다. 생산성은 걔네들이 좋아하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충분하다. 자연에서 서식했을 때 산란하는 그 양보다 더 많이 한다 하는 것 정도 아시면 되겠다.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온도, 습도, 먹이 공급 잘해주고 그 환경은 지난번에 케이스 만들어 가셨잖아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뭐 곤충의 생리생태, 곤충의 생리생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자연에서는 낮에는 잘 활동 안 해 얘는 또 낮에는 잘 활동하는데 밤에 활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밤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낮에 안 하고 낮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저녁에 안 하고 요것 정도 알고 그 환경만 맞춰주면 되더라고는 얘기죠. 거기다가 뭐 조도를 몇 도를 맞춰줘야 되고 습도를 정확하게 몇 프로를 맞춰줘야 되고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줘야 돼. 이렇지 않더라고는 얘기죠. 자연에서 그렇잖아요. 비 올 때가 있고 또 더울 때가 있고 흐른 날도 있고 그냥 웬만큼만 맞춰줘도 충분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공존 가능하고 환경의 위해성이 없어야 된다. 환경의 위해성은 정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이미 3억 5천만 년 전서부터 걔들이 이제 지구상에 서식하고 있었고 나중에 저희 인간들이 이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벌레를 내가 이미 먹고 왔잖아요. 알고 먹었던 모르고 먹었던 나도 모르게 밥 짓는데 우리 저기 뭐 바구미 애벌레 안 들어갔었나요? 들어갔었어요. 그걸 쪄먹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냥 음식과 같이 먹었던 거 그거 말고도 오렌지 주스를 먹었을 때 이미 거기는 곤충에 액기수가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효소가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 생각했던 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 되지 않더라 하는 것 아시면 되겠고 대량 생산과 이용이 좀 간편하고 활용도가 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그것들은 뭐 크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이미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곤충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이미 그 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이미 연구가들이 연구관들이라고 해서 이제 뭐 진흥청에 있는 분들 내지는 산림청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깥 시나방 보기는 징그럽고 정말로 혐오스럽긴 하지만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써보니까 상당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힐링을 충분히 하더라. 또 나름대로 아이들이 기대하고 있더라. 야, 얘가 어떻게 변할까? 얘가 변해서 어떤 모양일까? 이 모양으로 변해서 얘들은 자연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얘들 활동을 통해서 나는 어떤 도움을 받고 있을까? 아니면 어떤 피해를 받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좀 이렇게 달리 다른 방향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대를 해보는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이용하는데 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이 시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작년과 대비 올해 놓고 봤을 적에 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힘들었다라고는 얘기들은 해요. 그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곤충 산업에서만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역시 마찬가지 힘들었다. 정말로 우리 과거 그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또 최근에 도산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놓고 지금 현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 이제 10월 말 외형 기준을 놓고 봤을 적에 조금 줄기는 줄었지만 큰 차이는 없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자꾸 홍보도 해주고 미래산업을 육성도 해주고 그 시장을 열어주고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 성장할 이유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나름 쪼개지기도 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저도 업체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이벅스 캠프라고는 요 업체에서만 좀 줄어드는 것이지 전체 묶었을 적에는 이미 더 나아진 것만 사실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은 안 드리고요. 네. 곤충 자원은 뭐 직접 자원이 있고 간접 자원, 잠재적인 자원 여러 가지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곤충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물 가운데서도 뭐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들 뭐 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거머리가 됐든지 뭐 벌이 됐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직접적으로 어쨌든 뭐 과학 기술이나 의료 부분이나 보건 부분이나 또 뭐 현재 하고 있는 학습 애완이나 농업이나 여러 부류에서 이용 가치가 있어야 한다. 또 잠재적으로 아직 개발되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개발될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미 지금 뭐 곤충도 합니다만은 개구리도 이제 뭐 황금 금개구리 아르죠. 우리 시흥도 금개구리가 있으면 서식하고 있으면 연꽃테마파크에 그것도 이제 보호종이지만 거기도 불법 포획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도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요즘 두더지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뭡니까? 뭐 지렁이는 이미 나왔던 거죠. 땅콩아지 또 새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산개구리 가지고 식용으로 했던 것들은 이미 했습니다만, 저도 2013년도에 그때 한참 그 개구리 산업이 좀 뭐 이렇게 부각되고 해서 파주 쪽에 이제 천평 유리 온실이죠. 거기 가가지고 그 바로 인접해 있는 산에서 그걸 해보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그때 손을 안 대길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개구리를 사육을 해서 식용으로 쓰고 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추출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의료용으로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 환경을 최대한 맞춰주고 먹이 공급을 곤충을 주고 움직이는 것을 주고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실패라고까지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개구리 사육 농가들이, 처음에 개구리 사육 농가들이 개구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곤충으로 전환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 먹이로 곤충을 줬다가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곤충 농가로 전환한 농가들이 저 지방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적에 주변에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벼메뚜기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시흥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벼메뚜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반딧불이도, 저 이거 좀 벗어도 될까요? 예, 예. 벼메뚜기도 시작을 했고, 반딧불이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반딧불이는 이제 우리 치유농업에서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선진지를 가서 기술 이전을 받고 이미 이제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흥 같은 경우는 환경이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현재 서식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이렇게 더 걔네 환경에 맞게끔 복원을 해서 대량 서식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지금 센터하고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죠. 저희 연구회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 그 치유 농업 가운데 우리 과거에 어렸을 적에 옥수수 밭에나 그 풀밭에서 봤던 것들, 계곡에서 봤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제 힐링한다, 정서도 치유한다라고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문화 콘텐츠 쪽으로 해가지고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무주에 반딧불이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주에서 반딧불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생산을 다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사다가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시흥도 뭐 어느 분에 의해서 그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만은, 그걸 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됐었어요. 자금도 그랬었고, 걔네 서식하고 있는 환경 찾는 것도 쉽지 않았었고,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사업비를 받고 그것 가지고 이제 찾게 됐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수면에 안 떴지만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과 성장 가능성을 놓고 봤을 적에 뭐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식용뿐만 아니라 의료용으로도 그렇고 보건용으로도 그렇고, 네, 그 소재를 통해서 신물질을 찾아가지고 우리 건강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겠다. 또 다른 방향에서 융복합 쪽으로 뭐 미래 산업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 여러 가지로 다방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블랙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점차적으로 새롭게 이게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우리 그 일전에 또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그 달팽이 농가가 여성들 미용에 쓸 수 있는 거, 그 달팽이 크림 이미 상품으로 개발됐잖아요. 상품으로 개발돼서 거기 납품도 되어집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일본에서 아주 활용되어지고 있는,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여성들 미용에 직접적으로 이제 달팽이 얼굴에 올려서 그거 뭐 한다고 그래요? 팩도 팩이지만
피부 각질 뭐 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미용에. 이미 그것도 방송에 한번 나갔어요. 예.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비록 농장 뭐 소규모이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얼마나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머지않아서 우리 시흥에도 달팽이 활용한 그 여성들 그 미용샵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달팽이 요리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에 음식을 해서 먹었었잖아요. 지금도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가가 높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많이 줄었죠, 시장이. 그래서 지금 우리 시흥 같은 경우는 애완 쪽으로 이제 많이 돌려가지고 지금은 전국 대형마트에 가면 달봉이라고 있어요. 그게 시흥 제품입니다. 우리 시흥. 여기 달팽이 농, 저기 뭐야, 팽이랑 제품이거든요. 전국에 있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 또 뭡니까? 그 마트 매장에 있는 것이 다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좋잖아요.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달팽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달팽이 농장 하시겠다는 분들, 귀뚜라미 농장 하시겠다는 분들 되게 많은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적에 기대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뭐 쭉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지능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뭐냐면 곤충 사육 매뉴얼 딱 치시면 농촌지능청 홈페이지에서 그러면 여기 딱 뜹니다. 이 교재가 1, 2권이 뜨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만 하셔도 교육 내용 가운데 다 들었던 것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실습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겠죠. 지능청 그 홈페이지에 들어서 이 나라 이북 사이트나 농서남북 사이트 딱 치시면 다 들어있거든요. 곤충 사육 육성 법에 대한 것도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이 곤충 산업의 제도가 어떻다, 또 방향은 어떻다, 여기 분류는 어떻다, 이 산업의 어쨌든 그 현재는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올 연말 되면 또 개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미스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어려움 겪고 있는 것들을 제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큰 차이는 없겠고 방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는 식용곤충이 비닐하우스가 됐든지 컨테이너가 됐든지 흙바닥이 됐든지 보도블록이 됐든지 다 생산해도 어떻게 규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새롭게 시설되어지는 것들은 정말로 깨끗한 시설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나 별반 차이 뭐 있겠느냐. 이래서 이제 규제를 좀 두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기준을 두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기준을 두었을 때 또 문제가 생기겠죠. 이미 약 1,700가가 생긴 그 농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가운데 적어도 1,000개 정도는 저희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자격증 제도를 두겠다라고 하는데 자격증 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됐든지 뭐 경남 사천이 됐든지 여기 저기 뭐 양주가 됐든지 전국에 지금 양성반이 7개가 있어요. 양성기관이. 저희도 올 상반기에 그 양성기관을 정부로도 지정받으려고 하다가 사실은 강의실하고 그 상근직 직원이 없어서 이제 실격을 당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1,000만 원 이제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이런 과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흥에서 제가 이제 그 저희 연구소에서 신청을 했다가 이제 안 됐는데 그런 양성 기관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자격증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대구의 모 업체에서 지금 자격증 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민간 자격증이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비용이 얼마냐? 70만 원입니다. 또 고향도 있습니다. 거기는 50만 원입니다. 거기 부설인데 비용을 떠나서 그 과정을 이수했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이력서 한 줄 채운다. 물론 거기 실습을 통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자격증 제도를 두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데 요 하나의 또 이제 과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제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도 욕심은 우리 시행에다 하나 두고 싶은 거예요. 네, 두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꼬작 1년 1년 과정인데요. 1년 과정 120시간이거든요. 그거 저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강사를 주고 재료비 털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돈 벌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자격이 안 돼서 사실 못했고요. 근데 그나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년도에 또 이렇게 뭐 얘기하길래 야, 이거 복잡해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태로 준비는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본예산 가운데 이제 올려놨고 가능하면 심화반을 이제 거칠 수 있게끔 해서 심화반을 수료를 하면 우리 시흥시에서는 어떤 자격제도를 좀 한번 둬보자 하는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오늘 담당 직원이 나오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긴 할 건데요. 어쨌든 기준안 그 다음에 법 같은 것은 거기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된다. 여기 있잖아요. 학습애완곤충이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왕사슴벌레, 에반딧불이, 뭐 남방 노랑나비, 암컷 검은표범나비, 그 다음에 천적곤충은 뭐 이렇게 사료, 식양용, 환경정화곤충은 이렇게 이렇게 분류되어져 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고 사육 기준안에 대해서 어떻게 사육을 한다 이제 그런 이제 기준안도 다 들어있습니다. 사육시설 시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10년 이상 된 농가들을 가지고 1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1세대 농가들은 거의 80-90%가 비닐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면 농지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뿐이 갈 수가 없었죠. 정식으로 샌드위치 패널이 됐든지 정식 건물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도권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법이 아닌 뭐 안산 외곽 저 대부도라든지 또 화성 저 변두리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가능합니다. 나대지라고 일명 그러지요. 그런데 가능해서 화성 같은 경우는요 작년 초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금 4억을 받아 가지고 정식 건물 지어서 생산과 가공시설까지 갖췄습니다. 근데 시흥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돈을 못 가져와서가 아니에요.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안 돼서 못 가져온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왜 기대하는 바가 있느냐면 그런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들만 가지고도 할 수는 있지만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계셔서 뭔가 좀 이렇게 확대가 되어지고 더 크게 규모를 갖춰서 시너지를 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제가 몇 년에서부터 바라든 우리 시흥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부터 이게 안산 화성까지 있는 주변 도시 시민들이 시흥에 와서 지갑을 좀 열게 하자. 저는 그거거든요. 그것이 이 농가에서 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제가 여기 말고 제일 처음에 했던 안현동 산끝자락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거 시에서 운영하는 거냐라고 물어볼 정도였었어요. 그때는 주말이면 차가 4, 50대씩 들어왔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지금 이런 형태의 뭐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산끝자리를 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주변이 좋으니까 그게 한 몫을 해줘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저는 제안했어요. 시에다가 우리 생태관 하나 만들자, 아니면 박물관 하나 만들자, 아니면 곤충 생태원 하나 좀 한 4,000평, 5,000평 좀 시설을 해주면
우리 인근 도시에서 와서 수영에 와서 지갑을 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근데 담당자의 마인드죠. 매년마다 갔는데 그냥 책상 서랍에 꽂아놓고 마는 거죠. 그나마 4년 전서부터 이렇게 수면에 띄워줘서 전국에서 지금 시흥시 곤충 화면 그래도 웬만큼 알아주거든요. 그 기술적인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 외형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미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이 안 돼서 못 가져온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새롭게 준비하는 공간이 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농가들 플러스 여러분들 가운데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오시면 가능하다라고. 거기서 꼭 내가 농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뭔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자그마한 사업장 명칭 하나 가지고 아니면 그때 그 공간이 준비되어서 저희들이 스텝을 이렇게 모집한다든지 같이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게 되면 다른 일반인들 모집하겠어요? 이 과정을 거치신 분들 우선 저희들이 공지를 하고 모집을 하겠죠. 그럼 그럴 때 오셔서 같이 활동하시게 되면 생산시설을 갖추게 되고요. 체험교육시설을 갖추게 되고요. 학습실을 갖추게 되고요. 일반인 그 강의시설을 갖추게 되고요. 가공시설을 갖추게 되고요. 그뿐인가요? 거기 기반시설 가운데 이제 기본시설도 갖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또 공원화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하실 수 있는 스텝들이 다 필요한데 그것 같은 경우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같이 오셔서 같이 활동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강사나 교사로 활동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뭐 따로 모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좋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시고 하고요. 거기서 그렇게 모여 좀 이렇게 모집 내지는 모임을 갖고 그분들이 저희 시흥시 곤충연구회를 그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여긴 조건이 있어요. 물론. 근데 올 연말에 그 저희 약 저기 뭐 정관을 좀 개정을 해서 모든 분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관심 있거나 이쪽에 들어오신 분을 받아서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지만 준회원을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치면 이분을 정회원 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관으로 수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속된 말로 쪽수가 좀 적거든요. 쪽수가 많아야 돼. 네. 그런데 거기 앞서서 우선 그런 계획이 있다면 네. 시의 얘기가 예산 확보가 되어야만 돼. 예산 편성을 해서 도에 올라가지고 도에서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만 그 사업이 되지. 우리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 현재 8개 올려놨습니다. 8가지 이제 지난 9월 초에 8가지 올려놔서요. 선생님 말씀과 같이 시에서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우선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인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회로 가야 되겠죠. 도회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일단은 그것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도 사업이 지금 수요조사 해서 제가 올린 게 네 개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저런 것들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한번 좀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센터하고 시 미래산업과하고 또 도하고 이렇게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육시설 꼭 갖추지 않아도 뭐 상가 좀 갤러리샵이 됐든지 지난번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 집 주소를 가지고도 찾아가는 곤충교실이 됐든지 찾아가는 생태교실이 됐든지 과학교실이 됐든지 아니면 체험교실이 됐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미 저도 그렇게 개소해서 우리 시흥은 아니지만 시흥도 있죠.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시흥도 그런 분이 지금 한 분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입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하시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농지 하나 구입하시든 임대하셔서 작게 이렇게 해서 하시다 보면 2, 3년이면
규모를 본사에 갖출 수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돈 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드리지 마시고 저렴하게 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또 지금 원예 하우스 비어 있는 거 많잖아요. 그건 물론 임대료가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 한 칸을 빌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처음에 어렵죠. 어렵지만 과정을 잘 거쳐서 오시다 보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처음부터 일확천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일례로 우리 시흥에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을 보면 2년차, 3년차 그 나름대로 하십니다. 저희 연구회원들 또 저희 그 이사님 가운데는 작년 3월, 1월 달에 교육받고 3월 달에 시작을 하시고 지금 현재 같이 활동하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 같이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내년도 가면 확 달라질 것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열정이죠, 열정. 그렇게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비닐하우스도 가능하다. 그런데 식용곤충에 있어서, 야경곤충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만은 올 연말에 개정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식 건물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흥청 연구관들을 통해서. 그랬을 적에는 나름 어려움이 있기야 있겠죠. 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귀농 자금 3억씩 지원받아가지고 3억만 들어가나요? 내가 만약에 3억을 예산했으면 130% 내지 140%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3, 40% 돈이 더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안성에 있는데 3억 절이 2%짜리죠. 귀농 자금을 받아서 안성 저 금강면에 실지했습니다. 그런데 4억 8천 정도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설은 너무 잘 갖췄어요. 안에서 지게차가 톱밥 발효로 톱밥을 싣고 이동을 하고 할 정도로 잘 지었어요. 샌드위치 패널 150T짜리 가지고 했는데도. 그렇게 무모하다고 하면 그분이기 때문에 무모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작게 해서 가볍게 출발하면 조금 시간은 더딜 수 있을지언정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꼭 식용으로 진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애완으로 진입을 해서 식용을 최소량 가지고 오늘 나눠드리는 것 가지고 종자 삼으시면 됩니다. 애완곤충도 일부 사슴벌레이긴 합니다만은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이것 가지고도 종자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취미 삼아서 기르다가 아니면 부업 삼아서 기르다가 아니 내년 연말에 가서 진입하실 수 있는 것이고 사업으로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못 가져가신 분들을 가져가시게 하고 오늘 군뱅이하고 거절이 고소해라고 하는 거죠. 미뤄움 있죠. 그거하고 이제 취소량으로 드릴 거예요. 그거 드리면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곧바로 번데기 코콘을 틀고 곧바로 이제 한 20일 있으면 성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 가지고 산란 받으시면 한 마리가 적어도 200개 산란합니다. 군뱅이 같은 경우. 그러면 내년 연말에 가면 두 사이클 돌리고 하면 얼마나 증식되겠어요. 꽤 많이 증식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식용으로 한다라고 식용곤충 등록하지 마시고 학습 애완곤충으로 사육을 해서 우선 체험으로 한다. 체험은 내방 체험도 있겠습니다만 찾아가는 체험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홍보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홍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저희가 같이 움직이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하는 방법, 샌드위치 팬넬에서 이제 뭐 정시 짓기 전에 또 어떤 분들은 그 컨테이너 하우스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컨테이너는 좀 보강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내부에다가 단열재를 좀 더 씌운다든지 아니면 외부에다가 단열을 좀 한다든지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다시 시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하우스 시설한 거 비용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별로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가 그냥 딱 하나 갖다 놓으면 편한 것 같지만 겨울에는 얘가 냉을 받으면 춥죠. 겨울엔 또 열을 받으면 뜨겁죠.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보다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 정식으로 제가 이제 안성에 있을 때 저희 이제 농장인데요. 저렇게 샌드위치 판넬 지으면 좋지요. 근데 비용이 일단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식용은 앞으로 저런 식으로 정식 건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건물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사육 기준 아닙니다. 사육 시설 기준 아닙니다. 이건 권장 사항입니다. 이것도 진흥청 모 연구관이 지금은 저기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만, 그때 연구관이 사육 시설 기준 저기 막 그 배치 등 그려줘봐. 그래서 이제 그려줬더니 그대로 올렸어요. 이건 권장 사항이지 꼭 이렇게 그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내가 편리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그래서 여기 사육실도 사실은 저희가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고 벤치마킹 오신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지 사실 사육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육까지 손댈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눠놨고, 아깝기는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뭐 사료 보관실, 저온실, 뭐 번데기실, 유충실 따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요 뒤죽박죽 되거든요. 그래서 나 편리한 대로 지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육실 같은 경우는 냉난방 때문에 10평 정도 규모가 적당하더라. 8평 내지 10평, 좀 크면 12평 정도가 냉난방에서 좀 용이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기시설. 환기시설 같은 경우는 뭐 닥트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정식 건물을 지어서 한다라고 하면 그런 시설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우스에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창문을 통해서 환기가 다 되고요. 저희 그냥 빨아내는 환기시설만 저쪽 끝에 이제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이중 하우스예요. 요 안에 있고 또 밖에 있고. 왜 이중을 했느냐면 난방에서 좀 다섯 겹을 했지만 그래도 더워요. 그래서 이중으로 했고, 또 요 안에는 또 저희가 먼저 농장에 쓰던 판넬 버리기 아까우니까 또 갖다가 세팅을 설치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난방비가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올해 에어컨을 안 켰었어요. 여름에. 아니, 이중을 했는데요? 네. 아, 여기 안에는 요 안에는 여기는 에어컨을 이제 강의 때 몇 번 켰고요. 네. 사육실에. 에어컨을 안 켜고 이중을 했는데 온도를 낮췄다고요? 사육실에는 판넬을 한 번 더 대다 보니까 에어컨을 안 켜도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기 밖에 샵 있는 데하고 여기 들어오면 온도가 달라요. 거기는 1중이고 여기 2중이잖아요. 거기는 더워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 시원해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기시설은 그냥 창문 정도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희도 뭐 농장은 대개가 다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놀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이게 어떻게 농장이라고 이렇게 깨끗하냐고 하시는데, 사실 다른 농가들 가보면 그래도 조금 자랑할 만은 해요. 그래도 뭐 화장실도 저희 그래도 매일은 아닙니다만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청소를 합니다. 청소 담당 제가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청소를 했는데요. 저 정도면 농장에서는 훌륭한 화장실입니다. 왜 총무님 왜 웃으세요? 실실실이던데요. 예. 실실 가능합니까? 농지에서. 근데 실 신고 오시는 선생님들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수실식을 수실식. 가능하지요. 수실식보다. 아, 그거를 이제 자주 퍼내는 불편함은 있어요. 수실식의 불법이죠. 그렇죠. 어디가 하나 그 정화조라고 하잖아요. 정화조 탱크 갖다 묻어놓으면은 어떻게 그거 정화 되나요? 정화 안 돼요. 가라앉히고 슬러지 가라앉히고 물만 넘어가서 배수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그 저는 자주 퍼내기라도 하잖아요. 자주 퍼내기라도. 그 한 번 퍼내면 40만 원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그런 편의 시설을 좀 봐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실 신고 와서
그 나름 깨끗한 할때 가보세요. 그 화장실 따로 죄송합니다만은 화장실 따로 들어가 화장실 거기 화장실 있습니다. 그러면 민망해 하지요. 저희는 물티슈도 갖다 놓거든요. 남이 본질의 문이야 저게. 근데 근데 그렇게도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요. 그냥 작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작은 서비스.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좋고 선생님들 들어오시면 선생님들은 평상에서 쉬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텝이 다 합니다. 저희 스텝이. 선생님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아이들 관리 이렇게 하시는 것만 하시고 그렇게 서비스 안 하면 안 들어와요. 좋은 데 가지 깨끗한 데 가지 농작이 들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그 세월호 사고 이후로는 많이 줄었어요. 오늘 오전에 안산에 그 희망마을 그 축제하는 데 세팅을 해주고 왔거든요. 살벌하더라고요. 저 아침에 가서 그걸 느꼈어요. 어느 축제장이든지 가보면 전혀 다른 느낌인데 오늘은 아 진짜 어딘가 모르게 좀 분위기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분위기 자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후로 체험객들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왜 줄은 원인이 어딨냐면 지하철마다 생태관 조성도 하는 데 많이 있잖아요. 무료 입장을 하죠. 또 저렴하게 1,000원, 2,000원이면 입장하잖아요. 체험도 2, 3,000원이면 다 합니다. 근데 여기는 들어오면 무조건 5,000원 이상이에요. 12,000원, 17,800원, 뭐 최저 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25,000원, 28,000원, 30,000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런 데 안 나오는 거예요. 자부담해 가지고는. 그러면 저희들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시로부터 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아이들한테 무료 교육시키는 거. 그러니까 눈을 부라리고 컴퓨터 화면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돈을 땡겨다가 아이들은 무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많이 확대는 됐습니다. 근데 나오는 것을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버스 임차 비용이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라고는 얘기예요. 저는 대신에 우리가 학교를 찾아가겠다. 그 찾아가는 수요가 더 많아졌습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세히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찾아가는 것이 더 선생님들 좋아한다고요. 그럼 내가 조금만 갖추면 찾아가는 수업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정규 수업에 들어가느냐 방과후 수업에 들어가느냐 동아리 수업을 하느냐 아니면 정규반 수업을 하느냐 또 이것이 전문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방과후 수업을 할 것이냐 다 달라요. 그것에 따라서 또 수강료도 따르고 재료비도 따르고 다 달라요. 예, 그런 것 좀 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 말씀드립니다. 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서 쉬는 겁니다. 네. 지루하실까 봐. 식약용곤충이 여러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음식에 다 첨가해서 드실 수는 있으시죠. 가정에서 그냥 내가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십니다. 근데 내가 음식을 가공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식품 등록을 식품 제조 허가 등록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 근데 농장에서 가공은 1차 가공까지만 됩니다. 형체가 그대로 있는 것까지 가공은 가능하다는 얘기는 건조하거나 볶아서 그 형태 그대로 있는 것까지는 1차 가공에 분류가 됩니다. 근데 그 형체가 깨진다라고 하면 2차로 분류가 되죠. 그럼 2차부터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고작 해봐야 이제 까나페 만들어 먹기 뿐이 못해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성인들한테도 그렇고 여기 이 프로그램에 지난번에 혹시 드셔보셨죠? 네, 우리 박 이사님이 하실 때 들어보셨던데 그 정도뿐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액기스 내리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과거부터 드셨던 것들이고 저도 지금 4년 전에 먹었다가 지금 다시 먹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4년 전에 이제 처음 내려서 먹고 한 4년 동안은 거뜬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씩 피로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서 먹는데 상당히 좋은 것만은 사실 굼벵이 엑기스 같은 경우에 물론 비싼 것이 흠이지요. 10전대 보통 한 주에 내리는데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굼벵이가 약 600g, 500 내지 600g이 들어갑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그냥 돈 10만 원치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25만 원이잖아요. 근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진을 붙이잖아요. 그럼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0만 원, 45만 원이었어요. 근데 업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잔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시흥 관내에 있는 뭐 업체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 꼬박꼬박 받습니다. 그것이 솔솔한 거예요. 저천에서 그 탕기 하나 갖다 놓고 내려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게 다 알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 해가지고 그냥 웬만큼 그 연세에 그냥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한제 내려가지고 엑기스 한제 내려가지고 엑기스 내려가지고 한 달치 60봉. 오늘 이제 나눠드릴 건데 군뱅이라고 이제 그 신전박이 꽃무지의 유충이 이제 군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1kg가 정자곤충은 20만 원입니다. 근데 그냥 유통하는 것은 보통 13~14만 원 합니다. 근데 대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조금 더 낮습니다. 다운이 됩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유통할 적에는 꼬박꼬박 25만 원씩 받았습니다. 왜? 저는 종자곤충 보급이 대량으로 대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약 내려가지고 유통하는 건 마진은 한 5~6만 원 정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건강에는 상당히 도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먹어본 건강에 좋은 거예요. 일단 간 기능 개선. 형님, 아니요 어르신 같이 약주 많이 하시면. 술은 못 먹어요. 아 근데 지난번에 약주 많이 하시고 가시는 거 봤어요. 그 영양분. 네, 예. 근데 어쨌든 상당히 좋더라. 이렇게 이제 많이 떠들고 나면은요, 쫙 빠지잖아요. 그래서 산에 탁 틀어놓고 나면 개운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환으로 이제 만들어 드시는 분들, 분말로 드시는 분들, 그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고소회라고 하는 이제 그 미로움을 나눠드리거든요. 미로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음식에 많이 해서 드십니다. 뭐 샐러드에서부터 제과제빵 쪽에 다 들어가고요. 하다못해 청국장 끓이는데, 찌개 끓이는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면 전 음식에 다 넣어서 드셔도 왜 그러냐면 일단 다음 차트에 나오지만 영양소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식품이 됩니다. 남성분들은 건강 보조 식품이 됩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또 하나 또 여기 또 자랑할 게 또 하나 생기는데요. 요번에 그 오산에서 축제를 하나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에 처음 들어간 축제에 처음 들어갔는데 오산에 독산성 문화재라고 있잖아요. 독산성이 조선시대 때의 일단 문화거든요. 그럼 조선시대 때의 문화와 지금 현재 곤충산업과의 문화를 연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연결할 수 있다, 요 대목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고소의 가립. 이거 한 봉씩 드리십시오. 필요하시니까. 조선시대 그 허준의 동의보감 탕약편의 충부에는 95종의 약용곤충이 소개되어 있다. 이것과 연계해서 내년도 컨텐츠를 또 다시 새롭게 잡는 겁니다. 축제이지만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하고 과거 조선시대 때하고 요거는
약이잖아요. 그러면 학습 애완곤충 어떻게 연결시키냐는 얘기죠. 그때 곤충을 어떻게 활용했다. 현재는 이렇게까지 발전했다. 그거 연결만 시키면 되잖아요. 군병이 맞나? 이건 군병이 아니에요. 고소해. 어릴 때 먹던 그 맛이 나. 얘도 눈 쫙 감고 먹어. 이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주부들은요. 자제분 자녀들한테 다 먹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안 드셨네? 오히려 안 드셔요. 근데 젊은 주부들 내지는 젊은 남성들은 그냥 드려 더. 네. 몇 번 여기 뒤에 더 좀 더 드리셔.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몇 번 던져 봐 여기. 이건 정식 식품이 이건 허가 받아서 한 겁니다. 저녁에 가셔서 된장찌개 넣어서 한번 끓여보세요. 아주 걸쭉한 게 괜찮지요. 된장찌개고 국이고 샐러드에도 뿌려 먹더라고. 네, 샐러드라 그 아이들 그 이유식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환자식으로 이미 개발해서 환자들한테 먹여서 임상시험도 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갑각류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각류 새우 먹고 이렇게 알레르기 있으셨던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예, 있습니다. 네. 네, 거기 다 있습니다. 식약처에도 있습니다. 예, 네, 식약처 사이트 들어가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약용곤충에 구분해가지고 지금 드신 거 어디 있어? 고소해. 여기 안 들어왔네. 여기 안 들어왔네. 무당벌레 물매미 마정괴비 벼미특. 여기 해열제 쪽에 들어가. 여기 들어가고. 군병이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있잖아요. 어디 있어? 신점의 꽃무지 유충, 간 해독. 여기 있잖아요, 어르신. 간 해독. 아, 이거 많이 먹어야 되겠네. 많이 드셔요. 일단, 요런 쪽에 이제 많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용곤충 미래 먹거리라고 해가지고 여러 종류로 이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샐러드가 됐든지, 이유식이 됐든지, 아침에 그 우리 그 선식 드시잖아요. 선식 같은데 또 이렇게 같이 첨가해서 드실 수 있고 활용도는 다방면으로 쓰여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대박군뱅이 이제 사모님이세요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세요 근데 몇 분은 뵙긴 뵙는데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이게 알아야 제가 홍보를 하지요 알아야 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전체적으로 우리 아시지. 자, 박수 세 번 시작. 오늘 제가 몇 마리 드리지만 나중에 종자곤충 사실 적에는 대박군병에 가서 사십시오. 그 선생님 어디시죠? 상호가 뭐였었죠? 내가 군병인데 나랑 일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상호가 뭐였었죠? 뭐라고? 상호. 상호. 아직 없어요. 사형 아직 없어요. 어쨌든 동기분들한테 이렇게 팔아주시기도 부자 하고. 부자군병이 아니에요, 사랑이? 네? 사랑이 부자군병이 같아요. 부자군병이? 네. 부자군병 사장님 안 오신 것 같아 오늘. 거기 부자군병이야? 나는 스텝인 줄 알았는데 같이 오신 분 줄 알았는데. 네. 기왕이면 동기분들한테 정보도 듣고. 군병이도 사주기도 하고 이러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저한테 안 사도 돼요. 저기 부자 군병이나 대박 군병이 가서 사시고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저한테 오셔요. 같이 상부상조니까. 네네. 귀뚜라미 말린 건 살 수 있어요? 네? 귀뚜라미 말린 거 살 수 있죠. 귀뚜라미 건조는 이것도 귀뚜라미 건조는 8만 원에서부터 14만 원, 15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8만 원짜리 건조된 거 1kg. 네, 1kg에.
네네. 1kg에. 예. 지난번에 그 김종인 대표님이 강의하셨죠. 그분 업체께 건조 군뱅이 1kg에 75,000원. 네네. 직접 하시면 됩니다. 군뱅이 말린 거요. 군뱅이 말린 거 1kg가 5kg 말려야 건조가 1kg 나와요. 그러면 대략 나오잖아요. 1kg에 생물이 2만원이면, 아니 20만원이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군뱅이 건조는 상당히 비싸요. 거절이는 그냥 키로에 25,000원 보시면 돼요. 제일 싸죠. 그렇죠. 제일 싸요. 그래서 농가에서 제가 이제 사실은 매화동에 있을 때 지금 4년 전이죠. 3년 전이죠. 그때 어르신들 네 분이서 거절이만 키우셨어요. 대량으로 키웠었는데 생산 원가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가 낮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3D 업종이에요. 이게 이제 채란을 받고 나면 먼지가 좀 많이 나요. 근데 최근에는 기계가 좀 개발되다 보니까 조금 편리해졌어요. 예. 편리해져서 그것도 이제 1kg에 11,000마리 정도, 스몰 같은 게 11,000마리 정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농가마다 좀 그 기르는 그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중량이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1kg 건조해서 어떤 데는 200g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50g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껏 키운다고 해서 온도를 높여서 빨리 키우면 중량이 안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키워줘야 되는 거지. 자연에서 자라듯이 그렇게 온도를 맞춰주고 환경을 맞춰주면 내가 원하는 중량을, 내가 원하는 생산량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농가들이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어떤 데 급해가지고 가온을 시키거든요. 근데 내 욕심이지 걔네 욕심하고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회전되려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군뱅이 생산할 적에 같은 경우, 이따가 다시 이제 실습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군뱅이 같은 경우는 대개가 40% 수확에서 80%까지 수확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애벌레에서 코쿤, 번데기까지는 잘 가요. 근데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우화했을 때 수확률을 보게 되면 다른 거예요. 어떤 농가는 40%, 어떤 농가는 80% 성공을 하거든요. 100%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만 그게 관리적인 측면. 코쿤 안에서 얘가 충격을 받으면 제일 약할 때다 보니까 그 안에서 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잡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얘가 다른 코쿤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 40% 수확한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쿤을 다룰 적에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데 저부터 농가에서 바쁘다 보니까 대충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확률이 떨어지기도 하고.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요. 피부가 두껍고 각질이라고 하죠. 각질이 두껍고 몸 외부 몸에 털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장갑 끼고 막 다뤄도 스크래치가 안 생겨요. 상처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피부도 약하고 몸에 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살짝만 스크래치라도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또 걔네 먹이원인 톱밥도 발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각이 있어요. 그래서 거칠게 다루면 이제 폐사하는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사슴벌레는 다 클 때까지 그냥 속된 말로 처박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채란도 받지만 얘네가 쉽게 받는다고 해서 작은 것들은 티스푼 가지고 골라내거든요. 작업량도 안 나지만, 능률도 안 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금방 스크래치 나니까 폐사율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키워서 다 컸을 때 채취하는 거예요. 근데 사슴벌레 서로가 물어 죽여요. 단백질 공급원 때문에 물어서 그걸 빨아먹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소실되는 것보다 작업을 미리 했을 때 소실되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농가들이 그런 것까지 뭐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영양가치는 아까 들으셨던 이제 드셨던 그런 것들 통칭적으로 열량이 뭐 소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이런 차이가 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칼슘, 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 함량도 비교해 보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산했을 때 다른 동물 내지 다른 작물과 비교해서 환경에 비치는 영향은 어떠냐?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그 다른 동물과 다른 작물에 비해서 곤충을 생산했을 때 물 소비량은 어떠냐 했을 적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래 식량이다라고 얘기했고 미래 산업이라고 얘기했고 그 UN에서부터 곤충 사육을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키로그램의 단백질 함량을 놓고 봤을 적에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곤충하고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체중 킬로그램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경 오염시키는 거죠. 놓고 봤을 적에 소가 제일 많더라. 가축이 제일 많더라. 그 다음에 귀뚜라미 놓고 봤을 적에 곤충 놓고 봤을 적에 이만큼 현저하게 작더라. 메뚜기도 그렇고 딱정벌레류 딱정벌레는 껍질이 딱딱한 것을 보고 딱정벌레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나비류 잠자리목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차이 또 애벌레였을 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는 얘기예요. 그래서 굴뚝 없는 사업이라고 하고 환경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권장하고 육성하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산업화를 놓고 봤을 적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도 그 귀산촌 그 교육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곤충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임야에서는 곤충을 못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풀고 싶다는 얘기예요. 정책팀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는. 그런데 이미 처음에 이 법을 만들 적에 산림청에서 이것을 막았던 거죠. 그래서 임야에서는 생산을 못 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임야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끔 임야에서 임산물과 곤충을 활용해서 6차 산업을 이룰 수 있다라고는 얘기죠. 요즘 또 최근에 관광농원도 많이 생겼잖아요. 관광농원 여기 제가 고향이 대부도인데요. 대부도 들어가 저희 동네 들어가다 보면 거기도 관광농원이 크게 생겼거든요. 권장사업입니다. 권장사업 지원도 꽤 많이 됩니다. 그러면 산끝자락하고 농자 같이 붙은 데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다 지원해야 돼요. 양쪽에 다 지원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최근에 관광농원들이 많이 개발되고 체류형이라고 하죠. 체류형 1박 내지 2박 3일 체류하면서 농업도 체류하면서 산림 힐링도 체류하면서 산림 교육도 이렇게 하다라 보면은 요즘 뭐 2박 3일 4박 5일 7박 8일 교육들 많이 있잖아요. 저 뒤에 선생님 같은 경우 벌써 저희 선배더라고요. 벌써 이미 그 귀산 교육 벌써 200시간 받으셨다고요? 저는 이제 48시간 이제 진입했는데 번데기 앞에 주름 잡은 것 같아요. 들어가 보니까요 달라요.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웠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또 8시까지 입소를 해야만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시흥도 강진이라고 하죠. 저 전라남도 강진하고 우리 시흥하고 뭐라고 그래 그 뭘 맺는다고 하죠? 자매 도시 그 맺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귀농하는 것을 도와주는 귀농교육 이제 내년도에 할 건데요. 그것이 반반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시흥 시민을 귀농교육을 시켜서 다른 지자체로 보낸다.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는 이제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은. 네. 근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풀어가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힐링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노후에 이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그 건강이 힘드신 분들이 되게 귀농하고 귀촌하고 뭐 귀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귀농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귀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산업화하기가 쉽지 않더라.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옥수수 300평에서요 옥수수 심어서 300평에서 매출이 90만 원 나옵니다. 90만 원
한 계절에 90만 원 생산을 해가지고 마진이 거기서 몇 프로 되겠는 얘기죠. 그러면 먹고 살기가 되는 얘기죠. 안 된다라고. 이런 것을 놓고 봐서는 귀농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면 귀농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다른 일을 해가면서 그쪽에서 일부 보수가 되어지고 이것은 취미 삼아서 힐링 삼아서 내 노후에 안식을 위해서 내려오는 것은 가능하다. 귀산 역시 마찬가지다. 3억 지원받아서 2% 대출 이자 갚으려면 얼마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감안하고 임산물을 심어서 경작해서 얼마나 소득을 창출할 것이냐. 이 소득에서 매출이 내 수입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서 몇 프로인데 내가 산 땅에 이 작물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취나물 심었다. 그 뭐 그 무슨 삼? 묘삼 뭐 저 산양삼 심었다. 이게 100% 사느냐고요. 첫 해는 잘 산대요. 둘째 가면 약 60% 죽는데요. 3년차 가면 다 죽어버린대. 없대요. 그러니까 그 기후 조건, 그 현장 조건 다 알아보고 해야 한다라고 그래요. 귀농도 마찬가지라고는 얘기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외지인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텃세가 심하다는 얘기죠. 예. 그것도 방법을 또 알려드리라고. 대개 거기 가서 제일 어르신을 찾아가야 되고 어르신을 찾아서 인사드리고 그 밑에 양반 찾아가 인사하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녹아 들어가야지 내가 도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튀면 당장이 안 되는 거죠. 한 칼에 그냥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쫓겨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여기는 정서적으로 과거에 품앗이 문화를 했던 분들이잖아요. 저 뒤에 선생님 몇 분 빼고는 품앗이 문화 했던 분들은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야가 되는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그게 아직 안 되죠. 저 뒤에 뭐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렇게 그때 이제 나이 그래도 한 40대 후반 되신 분들은 품앗이 문화 했을 적에는 이웃 간에 니건 내 것이 없었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뭐 하나 가져가면 이거 임차비 받잖아요. 우리 고충연구에 임차비 받듯이 임차비 받거든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와가지고 튀어가지고 내가 사무장 하겠다가 내가 뭐 이장 하겠다 해가지고 쫓겨나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는 얘기해요. 네. 처음에 이 강의도 처음에 개설할 때 얼마 튀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녹아졌잖아요. 우리 총무님부터 저한테 웃음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 나이 먹어 뭐 죄송합니다만은 가다 보니까 진짜 좋은 게 좋은 거가 좋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편안하게 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각을 세우냐고 맨날 그러거든요 저한테. 집에 들어가면 각을 세운대요 저보고. 근데 안 그러거든요. 똑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가 봐요. 밖에 나가서는 뭐 이렇게. 근데 밖에 나가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또 어디서 또 뵐지 모르잖아요. 응.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혹시 식용곤충에 관련돼서 우선 이론적으로 설명드린 것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해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실습을 저쪽 작업실에서부터 이렇게 해오고 마지막에 키트 군뱅이하고 거절이 만들어 가시는 거 하고 혹시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 한 분 두 분 그분들 지난주에 그 명단 있어요? 가져가신 분들 명단 오늘 그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따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세팅하는 거 설명을 해드리고 또 다른 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게요.